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M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예전 내용입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잘돼 있는 레포트예요. 그래서 이 레포트를 보면 우리가 조금 안에 내용들로 조금 학습을 좀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특히 이 전기차에 특화된 뭐랄까 이제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가 한세 가지 정도 나뉘는데, 이제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파우치형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파우치형은 이제 리튬 폴리머 전지예요, 다. 리튬 이온 전지를 파우치형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파우치형은 다 폴리머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원통형은 말 그대로 이제 동그란 우리가 육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그냥 형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테슬라에서 많이 테슬라. 여기 어디서 제작을 하냐? 파나소닉 아시죠? 파나소닉. 파나소닉에서 제작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 SDI에서 요 형을 많이 제작을 해요. 자, 파우치형은 대부분의 그 와성 접체들에서 쓰는데,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유명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이 파우치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우치형이 상당 부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 거고, 그죠? 이 원통형은 사실상 줄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쓰다 보니까 원통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까지 공급을 해 왔다는 거죠. 파나소닉이.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대신 요거는 좀 봐야 되죠. 이제 요거 좀 봐야 되죠. 왜냐면 삼성 SDI의 요 M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삼성 SDI의 옛날에 여기 회사에서 있던 분이 나와서 회사를 좀 차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에 이슈가 좀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요 공정 장비 안에서에 대한 내용들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M플러스라는 회사는 글로벌 유일 조립 공정 전체,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이제 전국 공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 다음에 이제 후 공정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이 전국 공정 안에서 전국 공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전국 공정 뭐라 했어요? CIS나 뭐가 있어요? 또 여기 PNT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전국 공정이 됐죠. 요것도 우리가 반도체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국 공정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립 공정이 들어오는데, 자, 조립 공정이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할수 있는 것. 전체적인 공정 장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M플러스라는 업체고. 자, A사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NS입니다. NS. 아침에 설명드렸고 NS예요. N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이 B사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일본의 캐논입니다. 이 캐논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이 캐논 회사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회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거. 우리가 이 캐논이라는 업체가 어디서도 봤어요. 우리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도 봤잖아요. 이 회사 생각보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회사가. 지금 보면 일단 M플러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전체적인 조립 공정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업체들보다는 좀더 개화기적인 상황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적인 발주 물량이 나갔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앞에는 뭐 B라는 회사 걸 하고
뒤에는 A 거라는 회사를 하면 또다시 여기에 중간중간에 또 규격이나 안에 수율 이런 걸 또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운드를 한 번만에 쫙 해버리면, 수주를 딱 받아버리면 그냥 여기에 대한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이제 M 플러스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중요한 것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실적을 얘네들이 내잖아요.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곧장 실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선수금 개념이 있어요. 선수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 잔금 받는 형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전국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던 NS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적 반영까지. 지금 얘네들이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국 쪽에 발주를 했던 것들이 실적이 지금 잡히는 시기고, 내년이 되면 유럽 쪽이 납품했던 것이 내년에 또 실적이 잡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업체들보다 조금 짧은데요. 얘들이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려요. 그걸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까지 반영될 때 수주 받고 곧장 반영되는 게 아니라 했죠. 그것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했던 것처럼 이런 2차전지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반영되는 것은 한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대부분 걸리더라. 그걸 먼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차전지 공정 장비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앞서 그림을 보여드렸던 그 전국 공정, 조립 공정 그 넘어가는 아침에 그림 보여드렸죠. 그 그림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서 봤던 조립 공정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고, 가스 빼기까지가 이제 디게싱이겠죠. 그 다음에 충방전은 넘어가는데, 이걸 이제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